네, 또 한번 시장을 놀라게 할 진격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의 변화가 있는데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24일에 편입이 됐던 LVMC 홀딩스 수익률을 7% 올렸고요. 인선 ENT 8%의 수익률 올렸습니다. 대한해운은 26%를 넘기면서 일단 두 종목은 포트에서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진 홀딩스가 편입이 됐고요. 오늘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GS 글로벌이 편입이 됐는데요. 자, 오늘 편입이 된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 누적 수익률이 358%를 넘긴 상황인데요.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편입이 됐습니다. 워낙 오늘 증권주들 강하게 올라서서요. 하나투자증권 어떤 매력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선 돌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함께 작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권주에도 조금 그 호주가 그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증권주 안에서 저는 하나투자증권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조금 훈풍이 불었었는데 올해 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주식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 대금 확대로 인해서 이 호주 시장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익도 안정성이 높은 각 증권사들 밸류에이션이 좀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좀 기록했지만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주들 안에서도 이 저평가된 기업들도 많고 향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증권사 간의 수수료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수수료 경쟁 하에서도 경쟁력을 또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점유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증권사 위주로도 대응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증시 3천선으로 가는 강세장 좀 예상 의견들이 워낙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증권주 안에서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는 꼭 담아보자라는 관점을 제가 오늘 하나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나투자증권의 일부 흐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거래량이 함께 동반이 되면서 현재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주에 대해서 워낙 기대감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증권주들의 시작점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주는 지금이라도 없으시다면은 꼭 포트폴리오에는 좀 하나 정도는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매물대는 강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고점 대비로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부터 막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또한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투자증권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2,700원에서 2,850원,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는 4,000원,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하나쯤은 담아보자. 하나투자증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GS글로벌이 편입이 됐는데 종합무역상사들하고요. 모멘텀 잡아볼까요? 네, GS 글로벌 오늘도 새롭게 편입을 하는 종목인데요. 일단 GS 그룹 계열의 종합 무역 상사입니다. 철강, 금소, 자원, 물자 등과 같이 산업용 소재 수출입과 그리고 상급 간의 거래 등과 같이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그리고 GS 글로벌의 그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그 해외 시장으로서의 상황 또한 파악을 하고 또 해외 시장으로 개척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작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BYD 전기버스의 국내 총판을 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업군 안에서의 또한 성장성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GS 글로벌의 이제 현재 흐름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함께 동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흐름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21선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정적으로 정별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거래량 함께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마찬가지로 월봉에서도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부터 21선 좀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권 그리고 21선 돌파 흐름이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 흐름이 예상돼요.
이어서 동종 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050원에서 2,11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300원, 신절가는 1,93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포트에 넣고 수익을 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일진홀딩스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렇게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죠. 시장에서도 꾸준히 주목이 되는 업종 중 하나가 전기차, 수소차 섹터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해외에 이렇게 공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좀 매출 성장의 토대를 마련을 해나가고 있고 또한 지주사로서의 전기차 2차전지 소재를 주력을 하고 있는 일진 멀티리어즈라든지 일진 전기를 또한 계열사로 두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성도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진 홀딩스의 흐름 보시면은 워낙 안정적인 정변 흐름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꾸준하게 이렇게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의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의 흐름을 보셔도 이제부터 또 쌍바닥을 만들면서 또한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해 일진 홀딩스의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 그리고 아이스 자회사를 보유 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충분한 성장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홀딩스 포트에 편입해서 이제 담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AS 있습니다. LVMC 홀딩스가 수익률 7.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 욕심 부려봐도 될까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좀 신차 출시 확대로 인해서 올해도 다시금 추가적인 성장성이 좀 도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LVMC 홀딩스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에 알싸이면서 또한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것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일단 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은 올해 4,500원, 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정도로 워낙에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월봉에서도 워낙에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는 점, 그 가격면에서 충분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LVMC 홀딩스의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4,000원, 신저가 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VMC 홀딩스 계속해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격의 진격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가 꿈의 지수 3000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은 다소 좀 숨고르기입니다. 코스피는 3000 살짝 밑에 와 있는 흐름들인데요. 예, 뭐 쉽게 내려서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또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항상 중심을 잡는 게 투자자들의 관건이고요. 결정입니다. 남은 시간 또 잘 대응하십시오. 시장 공감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